How are you? 유즈입니다. 자, 오늘은 쿠키란 킹덤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아, 제가 이거 뭐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쿠키란 킹덤. 아직 뭐 땅이 좁긴 한데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짓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좀 플레이를 하려고 하니까 서버가 폭발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서버 점검 때문에 엄청난 보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2,000 다이아? 잠깐만, 12,000 다이아 하면은 현금으로 구매하면 얼마입니까? 12만원? 미쳤다. 요번 보상으로 에픽 쿠키들 많이들 뽑으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쿠키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탱커가 좀 모자르거든요? 제가 이 뽑았던 감초맛 쿠키, 에스프레소 맛 쿠키, 거의 뭐 0티어급 완전 굉장히 좋은 쿠키라고 하는데, 탱커류 중에서는 이 우유맛 쿠키가 최강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12,000 다이아로 이 우유맛 쿠키 꼭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뿅. 오! 12,000 다이아 미쳤다. 아, 근데 아직 귀여운 쿠키들 좀 자리가 좁아서 팔 게 없어요, 애들이. 아, 쿠키들을 위한 놀이터도 좀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나중에. 각서탕? 열심히 캐고 있구만. 더 캐라, 더. 확률을 봅시다. 호밀맛 쿠키 0.09%? 와, 확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우유맛 쿠키 얻는 게 좀 빡세긴 하겠는데? 에픽 확률이 19%입니다. 근데 중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오늘 18,000개로 에픽들 한번 뽑아봅시다. 나와라! 야! 빠! 오케이! 일단 에픽! 시작하자마자 운 너무 좋고. 오! 떠라! 에픽! 중복인가? 넌 어디에서 왔을까? 오! 지킬 거야, 친구. 정글전사 쿠키. 이것도 딜러로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이스다. 아,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 일단 첫 스타트 너무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아, 에픽 없어요. 저번에 25,000개 깠었을 때 에픽이 두 개인가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에픽 한 개 정도가 한 개란 말이죠? 지금 에스프레소는 뽑아서 이걸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발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한 개만 더! 아, 용사맛 쿠키는 필요 없구요. 와, 요번 뽑기 완전 망이다. 와, 제발 우유맛 쿠키 주세요. 우유맛 쿠키가 너무 갖고 싶습니다. 저 이제 탱커만 뽑으면은. 뭐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탱커만 뽑히면 이제 거의 뭐 풀파티 완성이거든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어림없는 소리. 와, 이제 벌써 한 번밖에 안 남았어? 제발! 하나만! 하나만 더! 아, 에픽 확정 패키지 한번 사볼까? 월 1회 한정. 일단은 이거부터 씁시다. 400% 효율. 돈이 살살 녹아요! 돈이 살살 녹아요! 제발! 와, 에픽 겁나 안 나와. 이거 못 참겠다. 저 이거 진짜 한 번만 질를게. 어마무시한 패키지거든요? 제발. 아, 오늘은 현질 안 하려고 했더만 저의 데일리 후구 라이프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에픽이 확정이에요. 자, 마녀의 눈이 반짝반짝 하트가 뿅. 이러면 이제 에픽이 확정이죠. 에픽인데 또 종류가 많아요. 이게 중복 나오면 이제 갑분싸거든요. 따! 제발. 누구니? 누구야? 무럭무럭 자라렴. 새로 나온 앤데? 허브맛 쿠키. 당신. 뽑까 아쉽다. 아, 힐러 있는데. 아, 이 허브맛 쿠키는 다음에 질르든가 해야겠습니다. 아, 보석 아깝네. 그냥 에픽이 갖고 싶으면은 요거 사용하는 게 그냥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긴 해. 일단은 이 친구 새롭게 합류했거든요. 정글전사 쿠키? 커엽다 얘도. 오, 타이거라이더. 돌진하면서 피해 리뷰 기절시킨다. 괜찮은데? 뱀파이어맛 쿠키 같은 경우에는 PVP 할 때 좋대요. 그래서 얘는 좀 나중에 키우는 걸로 하고. 오, 에스프레소 맛도 많이 얻었네. 승급 가능하겠다. 승급하자.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얍!
우후! 오늘은 일단은 쿠키상부터 좀 레벨을 올려볼까요? 설탕몽땅 잼가게 요거도 지어주고. 아, 아직 영토가 너무 작아서 굉장히 공간이 뭐랄까 타이트하거든요? 이거 짓고. 그리고 아, 이게 모양이 뭔가 좀 아쉬워. 이게 또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좋은데 한 군데 다 몰려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스테이지 좀 뚫어봅시다. 전투 준비. 우선은 얘 같은 경우에 좀 빼주고요. 새로 합류한 애들 써봅시다. 너는 허브맛 쿠키 정보. 제가 듣기로는 이 허브맛 쿠키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탱커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진짜. 이렇게 갑시다.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뭐 약하진 않아. 자, 너의 능력을 보여줘. 정글 쿠키 돌진. 아, 이렇게 스킬 타고 가면서 호랑이로 기절하면서 밟아가는 그런 느낌이구나. 근데 지금 제가 에픽 쿠키들이 좀 많아서. 어, 뭐 또 튕겼냐? 야, 근데 진짜 에스프레소 맛 쿠키랑 감초 맛 쿠키 이 두 개는 정말 너무 든든해요. 진짜 잘 뽑았어. 감초 맛 쿠키는 이 해골도 소환해가지고 몸빵도 되면서 딜도 나오고 개사기야. 괜찮은 것 같은데? 작은 거인의 석상. 여기 또 뭐죠? 석상이 열렸네? 복구하세요. 석상. 오케이. 이건 뭐야? 나와, 임마. 제거. 작은 풀꿈틀이? 저번에도 얘 나왔는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나중에 얘가 용되나? 자, 14까지 빠르게 갑시다잉. 허브와 쿠키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계속 힐 주고요. 그리고 이거 요 정글소녀 쿠키도 호랑이로 변신하면 앞에 딱 스턴 매기면서 딜하니까. 우리 중간에 있는 마법사들이 좀 편하게 딜하는 것 같은데. 이제 탱커만 에픽 뽑으면 돼. 아, 우유맛 쿠키 얻을 수 있을까? 너희들은 여전히 활기차구나. 세인트 릴리 쿠키? 뭐 전설 쿠키 같은 건가? 자, 보스 출연입니다. 어우, 얘는 좀 빡빡해 보인다. 너무 어림도 없고. 자, 마지막 대망의 용의 언더까지 왔어요. 여기를 이제 클리어하면은 성을 레벨업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한번 조종해볼까요? 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탱커로 딱 찍은 다음에 호랑이로 공격해주고, 그 다음에 기 모아서. 아, 이 스킬을 아꼈어야 되는데. 자, 탱커 모으고 어흥. 힐러 힐 주고. 괜찮아. 여기서 아오. 전방은 따다다다 감초마법 쿠키로 지워준 다음에 탱커 앞에 세우면서 해골 탱커. 괜찮아. 오야, 쉽네. 뚝뚝뚝뚝 지워. 아니, 잠깐만, 탱커 조금 위험한데? 쿠키 모아서 어흥. 자, 어흥 피했어. 똥똥똥똥. 야, 탱커 이제 슬슬 힘들어한다. 어? 클리어야? 정말 아름답지 않니? 용의 머리뼈가 하나의 풍경이 되었어. 세인트 릴리, 얘는 뭐죠, 정체가? 아까부터 너무 자주 보이는데? 세인트 릴리 합류? 통째 쿠키? 자, 휴지 쿠키성 진화합니다! 빠밤! 완성! 우후! 뭐야? 왕국 레벨업해서 소문났나봐요? 곰젤리 열기구. 짜잔! 이제 곰젤리 열기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기구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놀고 있는 쿠키들 보내는 거구나. 야, 이래라. 예! 잘 갔다 와라잉. 좋아요, 좋아요.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이제 뒤쪽에 영역, 영토를 좀 확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휴지마 쿠키 왕국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뭐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점점 더 발전시켜서, 우리 쿠키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점점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번에 우유맛 쿠키 진짜 갖고 싶거든요.
이 녀석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